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회부 이세하 기자와 아는 기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파타야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타야는 한국인이 정말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호텔 등이 몰려있는 파타야 해변에서 내륙으로 약 8km 떨어진 메프라찬 저수지에서 시신이 든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다곤 하지만 섬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수장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안에 시멘트가 가득 차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태국 현지 방송을 보면 잠수부 3, 4명이 불을 켜놓고 밤중에서 수중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발견한 드럼통을 여러 개 줄로 묶어 성인 남성 10명이 줄다리기 하듯 물 밖으로 끌어당기는데요. 검은색 플라스틱 통인데 안에 시멘트를 가득 채워놔 무거웠던 겁니다. 발견 당시에 이 시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드럼통 바닥을 따서 열어보니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은 알몸 상태의 시신이 웅크린 상태로 들어있었고 열 손가락 모두 잘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옷차림과 지문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 못하게 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수법이 정말 교묘한데 영화처럼 뭔가 완전 범죄를 꿈꾼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범죄가 탄로가 났습니다. 네, 범인들이 용의주도했던 건 맞습니다. 현지 방송이 입수한 CCTV를 보면 용의자들은 지난 3일 새벽 2시쯤 한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파타야로 향하는 렌터카에 태웁니다. 중간에 다른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고 파타야로 간 뒤 저수지 주변 숙소에 머뭅니다. 그러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납치 당일인 3일 오후로 파타야의 한 철물점 같은 가게입니다. 용의자들은 여기서 1m 높이의 검은색 플라스틱 통은 물론 범행에 쓸 밧줄도 태연히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일 밤 9시쯤 픽업 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로 향했고 1시간여 뒤에 숙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시신을 유기했고 저수지 바닥 깊이 가라앉은 만큼 완전 범죄도 가능했는데 일주일 뒤인 11일에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4일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들은 7일 정오 무렵 한국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 태국 현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나흘 만에 시신을 찾아낸 겁니다. 용의자들은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우리 돈 약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한 건데 결국 돈 욕심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돈 욕심이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한국인 3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에서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오늘 살해 용의자가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난 9일 태국을 출국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추적 중입니다. 태국 경찰 역시 용의자 3명 모두 한국인으로 특정했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